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옛반에서 글을 등록할 때그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많이 하잖아요. 링크를 할때 기본적으로는 360p로 재생이 되는데 일일이 옵션 버튼을 건드리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된 최대 해상도로 재생이 되도록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다음 팟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에 대장에 올려놓은 설정 방법이 있으니까 이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등록해둔 무쌍오로치 리뷰 글인데 이게 영상이 링크가 돼 있죠? 유튜브 영상입니다. 재생 버튼 눌러보면 따로 이 버튼 옵션 버튼 누르지 않았는데 바로 1080p로 설정이 돼서 재생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는 이유가 뭐꼭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게 되면 이제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죠. 일일이 변경을 안 해도 되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 외부로 글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상도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뭐 게임이 그래픽이 어떤지 뭐 간접적으로나마 좀알수 있겠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뭐 깨끗한 화질로 보는 게 좋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360p로 뭐 기본 재생 해상도로 바꿨는데 화면이 이제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이 옵션을 설정을 안 하면 이 글을 보신 분들 재생 버튼 눌러서 옵션을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풀스포 게임이었던 게 갑자기 풀삼 게임으로 변했죠. 예, 네,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영상을 뭐 직접 글을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 영상을 캡처를 해서 인코딩을 하고 유튜브로 업로드를 해서 뭐 글을 작성을 할때 조금이라도 더 고화질 영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저런 노하우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뭐 아니면 더 좋은 장비를 얻기 위해서 뭐 금전적으로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글을 올려서 이 옵션을 적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재생 버튼 눌렀을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니까 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일이 변경을 해줘야 돼서 불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생 버튼 눌렀을 때 아예 뭐 화질이 뭐 이런가 뭐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옵션을 설정했을 때는 처음부터 그 최대 해상도로 재생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 해상도로 재생이 되지만 일단 설정이 안 됐고 이 기본 해상도로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눌러서 해상도를 변경을 하면 그 변경되는데 또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시간도 좀 짜증이 나고요. 그 딜레이 동안 이 로딩이 된 미리 로드가 된요 부분은 없어집니다. 해상도가 변경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해요.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글쓰기를 들어가셔서요. 보통 옛반넷에 유튜브 링크를 걸 때는 유튜브를 가서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요 유튜브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HTML 편집기로 가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코드가 쭉 나오죠. 뭐 코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꽤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거 다 일일이 뭐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문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 이 코드로를 보시면은 유튜브 그 영상 주소가 두 번이 나와요. 위에 하나, 요 밑에 하나. 요두 번째 것, 첫 번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 거요맨 마지막 KR이라고 대문자 KR 바로 뒤에 세미콜론
비디오 퀄러티의 약자거든요. B Q equal HD. 여기서 이제 본인이 등록한 그 영상의 세로 최대 상도가 1080이다. 그러면은 1080. 만약에 720이다. 그러면 720.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돌아가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720p로 설정이 됐죠. 여기서 다시 80으로 1080으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다시 1080으로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제가 이걸 글을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보겠지만 뭐 여기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참 쉽죠?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